아기를 안을 때 너무 작아서 부서질까봐 걱정되시죠? 아기는 매우 연약해 보이지만 부모들의 생각보다는 더 튼튼해요. 부모가 처음 아기를 안을 때좀 서툴러도 괜찮아요. 아기는 탄력이 좋기 때문에 앉는 자세 때문에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아기는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 포근하고 부드러운 자궁 안에서 지냈어요. 엄마는 임신 중이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기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신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24시간 9개월 내내 감싸 안아준 거예요. 엄마는 임신 중에 밥을 먹을 때, 잠을 잘 때, 외출할 때 항상 아기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아기는 그렇게 엄마 품에서 한 번도 울지 않고 안정된 상태로 편안하게 있었답니다. 아기가 느낄 때 자궁 안과 밖의 세상은 너무나도 달라요. 포근함과 부드러움이 사라졌으니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아기를 안을 때마다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세요. 아기는 곧 알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젖냄새가 조금 맡아지면 등과 엉덩이 밑에 따뜻한 무언가가 닿고 천천히 들어 올려지면 가슴에 또 무언가가 닿고 내가 좋아하는 냄새가 더 진하게 날 거야. 그리고 엉덩이를 기분 좋게 두드려주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아기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배워봐요. 손가락과 몸에 힘을 빼세요. 아기를 안을 때 포근함과 안정감을 주려면 엄마 아빠의 손가락에 힘을 싹 풀고 몸에도 힘을 탁 풀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는데 손가락 힘을 꽉 주고 이렇게 잡으면 아내분들 기분 좋으세요? 불쾌하고 아파서 불편해요. 반면에 아내분들 내 마음이 좀 힘들고 괴로울 때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와서 따뜻한 온기 있는 손으로 쓸어주거나 이렇게 잡아주면 우리가 큰 위로를 받죠? 아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느낍니다. 자, 이제 우리 부모님들 손가락과 몸에 힘을 쫙 빼고 아기를 부드럽게 안아줄 준비를 하세요. 아기를 만지기 전에 아기와 먼저 눈을 맞추고 부모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아빠가 안아줄게, 엄마가 안아줄게 라고 말해주세요. 아기를 들어 올리기. 부모는 손목과 어깨 힘을 쓰지 말고 팔 힘을 사용해 안으세요. 한 손으로 아기의 어깨를 조금 들고 다른 손은 아기의 등 상부와 뒷머리 사이 아래에 넣으세요. 아기의 어깨를 잡았던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아래에 넣으세요. 들어 올리기 전에 아기가 부모의 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상태로 잠시 기다리세요. 아기의 등을 부모의 팔로 지지해주고 다른 손은 엉덩이를 받쳐줍니다. 아기 쪽으로 부모가 몸을 굽힌 후 부모의 몸 쪽으로 아기를 들어 올려 부모의 몸에 붙인 후에 굽힌 몸을 펴세요. 이렇게 하면 아기가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줄어서 아기가 불안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아기를 어깨에 올려앉기. 어떤 아기들은 어깨로 올려앉기는 걸 무척 좋아해요. 부모가 몸을 굽혀 아기를 어깨 쪽으로 들어 올린 후 몸을 폅니다. 부모가 몸을 살짝 뒤로 젖힌 뒤 엉덩이를 받친 손 아래로 다른 쪽 팔을 넣어서 아기의 종아리를 잡으세요. 엉덩이를 받친 손으로 아기의 등 상부와 머리를 받쳐줍니다. 아기가 스스로 머리를 가누기 전까지 부모가 받쳐주세요. 아기를 마주보고 안기. 아기가 아주 작을 때는 마주보고 안을 수 있어요. 일어선 자세에서 부모의 가슴과 아기의 가슴을 맞닿게 안는 방법인데, 한 손은 아기의 엉덩이를 허벅지와 함께 받치고, 다른 한 손은 아기의 등 상부를 잡고 손가락으로 아기의 뒷머리를 받쳐줍니다. 아기가 고개를 약간 들도록 하면 마주 볼수 있어요. 아기가 갑자기 고개를 숙인다면 부모는 몸을 굽혀 아기가 고개를 들도록 도와주세요. 앉은 자세로 마주 볼 수도 있어요. 앉은 자세에서는 엄마의 사타구니 아래에 아기의 다리가 있게 한 후에 두 손으로 엉덩이와 등 상부를 받쳐주세요. 아기를 품에 세워 안기. 부모의 한쪽 팔만으로 아기를 안아줄 수 있어요. 손으로 엉덩이를 받치고 팔꿈치로 등, 목, 머리를 받쳐줄 수 있어요. 부모가 몸을 굽혀서 아기의 머리가 부모의 가슴에 오게 들어 올린 후 몸을 폅니다.
부모의 가슴에 아기의 머리를 두고 몸을 뒤로 살짝 젖힌 후 팔로 아기의 등 위로 감싸 안고 아기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잡아줍니다. 다른 팔로 아기의 허벅지 아래를 지지해요. 부모의 몸이 약간 뒤로 젖혀진 상태일 때 안정적이므로 소파에 기대어 앉아 안아주는 자세로 좋아요. 아기들은 생후 1개월만 돼도 눈앞에 가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자세를 좋아해요. 그래서 점점 개월수가 많아질수록 아기들은 앞쪽으로 안아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기의 얼굴을 바깥쪽으로 해주고 엄마의 손으로 아기의 가슴을 엄마 쪽으로 받쳐주고 다른 손으로는 아기의 엉덩이를 받쳐주세요. 아기가 더 크면 부모의 사타구니 앞 허벅지 위에 앉혀주고 한쪽 팔로 아기를 부모 쪽으로 감싸 안으면서 부모의 몸 쪽으로 밀착시켜주고 다른 손으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손은 자유로운 이 자세를 무척 좋아해요. 그러나 허리가 아픈 부모라면 이 자세는 통증을 더 유발하니까 하지 마세요. 아기를 품에 눕혀 앉기. 부모가 몸을 굽혀 아기를 들어 올려 몸에 붙인 후 손을 크게 벌려 아기의 엉덩이를 잡고 엉덩이를 잡은 팔로 아기의 머리와 등을 지지해 줍니다. 다른 손으로 아기의 엉덩이를 잡고 가슴 앞으로 들어 올리세요. 부모의 몸을 뒤로 젖힌 후 팔을 들어서 팔꿈치 윗팔로 아기의 다리를 감싸고 팔꿈치 아랫팔로 아기의 아래쪽 몸 전체를 감싼 후 손으로 아기의 아래쪽 어깨를 잡아줍니다. 아기 등을 지지해 주었던 팔로 엉덩이를 도닥여 주세요. 졸려하는 아기를 재울 때 아기의 체중이 늘어 무거워졌을 때 이 방법으로 안으면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팔과 손목을 보호할 수 있어요. 아기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옮기기. 아기를 다른 사람 품으로 옮길 때는 아기를 안을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아기의 머리가 어느 쪽 팔에 오는 것이 편한가요? 아기를 안을 사람 앞으로 최대한 가까이 가서 아기의 머리가 원하는 쪽에 있도록 건네주세요. 미리 물어보면 아기가 공중에서 회전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건넬 때 안전한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항상 등에 등 상부에 손을 받치고 머리를 받치고 엄마의 팔뚝을 척추를 살짝 받쳐서 이렇게 엄마가 다 안을 때까지 끝까지 손을 놓치지 말고 이렇게 잡아. 자, 엉덩이를 좀 더 밑으로 잡고, 일단 머리를 등 여기다가 싹 쏘면서 등을 머리 딱 잡은 다음에 돌려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잡아주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전달해주면 안 돼. 그리고 자, 내가 아기를 이렇게 안았을 때 전달해줘. 이렇게 안았을 때 전달해주는 방법. 이렇게 숙이는데 먼저 엉덩이를 살짝 잡고 그 다음에 등을 팔뚝으로 탁 지지해준 다음에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주고받는데 엉덩이를 딱 잡고 되게 편하지? 그리고 나도 건네줄 때 아기를 세워서 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세워서 다 잡고 등을 딱 상부를 잡은 다음에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내 팔뚝까지 이렇게 얹어서 편하게 이렇게 갓 태어난 신생아의 겨드랑이를 잡아 안는 것은 아기의 어깨관절에 좋지 않아요. 옆에서 아기를 건네받는 자세도 아기의 목관절에 좋지 않으니 이 두 자세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아기를 안정감 있게 내려놓기. 아기를 내려놓을 때는 부모 쪽으로 당겨 안고 부모의 허리를 구부리면서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아기가 바닥에 적응할 때까지 부모가 손을 떼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천천히 손을 빼세요. 손을 뺄 때 아기가 깬 상태라면 쓰다듬는 듯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안정감을 주세요. 아기가 잠든 상태라면 아기를 눕힌 후에도 부모의 가슴을 떼지 않고 기다렸다가 가슴을 떼면 손으로 가슴을 살짝 잡아주어서 안정감을 주세요.
아기를 처음 안을 때는 모두가 서툴게 시작하기 때문에 아기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 갖지 마세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긴장되겠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익숙해지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안아줄 수 있어요. 곧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